네, 안녕하세요. 대관리 기획꾼 김영규입니다. 오늘 저희 그 집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저 이상호 그 친구 부부님하고 또 선배님 부부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대관령에 들 것도 탐방하고 목장도 구경하고 함께 모처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멋진 추억을 이어요. 이어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각시북구 군락지. 지도 둥그러. 둥글레가 대단해. 와, 여기는 완전히 울창한 참나무 숲입니다. 아, 그러네. 완전히 그 바다 뭐라 그래야 되나, 운해가 아주 작품이네. 우리가 울산에서 이렇게 대관령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반겨주는 영교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교 친구의 그 환영사를 그 듣고 우리 또 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 친구 먼저 한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상호 친구 좀 정말 제가 존경하거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참 존경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부부님이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오셨으니까 대관령의 멋진 모습과 멋진 추억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멋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이 좋은데 환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역시 대관령 고추가 맛있네. 신선하다. 고추는 긴 놈으로 먹어야 되겠지? 고추는 긴 놈으로. 길고 굵고. 내가 친구를 만난 지가 세월이 많이 지났어. 한 20년 지났지? 많이 갔는데, 나는 이 대관령을 항상 눈도 있을 때, 눈이 있을 때만 왔지. 그리고 지난번에 삼양 그 목장. 그게 이제 그 관리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집사람, 또 부모님, 또 누님 부부, 형님 부부, 이래가 여덟 분이 와가지고, 그 진짜 추억에 남는 이 여름에 와서 한번 놀다가, 그때 가을이었어, 9월달이었어. 그 이후로 이 대관령을 거의 해마다 왔는데, 겨울에 왔는데, 사실 이 여름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인가? 예, 여름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네. 저는 이제 07로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 왔을 때고,
그 여름에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인데, 그 내가 유튜브에서 그 대관령의 야생화를 다 이렇게 보고 그 기동량을 해놨는데, 내일 또 가서 그 우리의 야생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가서, 울산에는 또 여기 고산에서 볼 수 있는 꽃이 없잖아, 그지? 야생화. 그치, 예, 없죠. 그걸 이제 담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러면서 대관령을 또 왔다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반겨지는 친구 고마우니까, 우리 고맙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친구야, 고맙다 합시다. 내가 친구야 한번 고맙다 해주세요. 네. 친구 해주세요. 친구야, 고맙다! 고맙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이야, 요즘 시대에 좋아서 한다고 해도 어머님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혼자서 어디가 좋나. 사실 어떤 거는 막 이 허리띠가 터질 정도로 막 힘을 써서. 그리고 이제 자작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얘가 이제 커서 이제 자작나무 숲을 이루면 볼만할 것 같잖아요. 이 단풍나무 크는 거 보세요. 쭉쭉 크는 거야 단풍나무도. 단풍나무도 저기 석성수 같아요 진짜. 어?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진짜 1년이면 한 이만큼씩은 크는 거 같아요. 1년에 뭐 1미터씩 커요 얘가. 그럼 저 자작나무는 부모님이고, 이렇게 또 자작나무가 새끼 친 거는 이제 자식들이네. 자식이 지금 여기 돌탑을 쌓아놨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조팝나무. 어머니의 눈물 같아는 조팝나무 어제 잠깐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조팝나무 이제 시를 쓴 것도 있는데, 여기 저 작가님, 여기. 아, 얘가 제가 어제 이렇게 핀 거 처음 봤어. 이걸 한 6, 7년 됐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어머니 눈물 같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눈물 같다는 이 조팝나무. 얘가 일반 조팝나무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봉글봉글한 게 엄청 이뻐요. 왜 여태까지 이런 조팝나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얘가 이제 제대로 피는 거예요. 제가 그래 조팝나무를 잘못 심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꽃이 안 피었어? 예. 아유, 지금 이 정도는 꽤 이쁘잖아요? 네. 예, 저 이쁘잖아. 예. 돌탑을 사고 나니까 효심을 알아보는 모양이다. 아, 그러네. 아니, 작년까지 이렇게 이쁘게 안 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이 숲 보세요. 오. 제가 한 줄 심었더니 새끼가 쳐가지고 엄청 자작나무 숲이 된 거야. 저 자작나무는 날씨가 좀 싸늘해야. 기온이 낮아요. 알래스카 갔을 때 자작나무 그. 완전히. 알래스카는 자작나무가 온통 자작나무 숲이에요. 약간 이제 그, 한냉성 기후에 이제 잘 맞는 거잖아요.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민들레는 지금 피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 봄부터 1년 내내 피는 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1년 내내 꽃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차가운 지방에서 이게 더 이쁘죠? 너무 이쁘다. 우리 그 알래스카 갔을 때 그 양 옆에 막 이 민들레 꽃이 막 후라. 아, 그래? 알래스카에? 네. 어? 근데 색상이 너무 이쁘다. 우리 저 밑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니까 선명하지. 아니, 마음이 고우시니까 꽃도 더 이쁘게 보이는 거야. 제가 그렇다면 마음이 좀. 아, 이 쉬는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 추석이 됐는데 매년 송편을 빚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2010년도 추석에는 병원에 계셔서 송편을 못 빚어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 한가위라는 어머니의 송편이 이 글을 한 30행을 한 번에 그냥 쫙 썼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정리했거든요. 어머니의 손끝으로 빚어주시던 송편 맛을 이젠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정성 꼭꼭 다져놓고 굵은 손가락 자국 박히도록 차지게 눌러 만든 어머니 표 송편이 그리워집니다.
굽어진 허리 펴시며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는 다정한 어머니의 미소. 다리 둥근 날 손도장 찍힌 어머니 표 성편이 그리워집니다. 아, 눈물 날락해. 아유, 눈물 날락해. 아유, 엄마, 엄마 생각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아. 어머니가 그해 처음으로 성편을 못 빚으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어머니 언제? 2010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 이게 바로 이제 노린재 나무꽃인데요. 노린재. 아, 얘가 뭐 저 약간 그 뭐 냄새가 난다 그래요. 노린재 나무꽃인데 그래도 꽃이 꽤 예뻐요. 요새 많이 피었어요. 이 꽃이랑 틀리잖아. 자, 이제 멋진 계곡과 아름다운 숲, 단풍나무 숲길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단풍나무 숲길로 가보시죠. 여기만 들어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엄청난 그 단풍나무 숲과 좋은 계곡 있죠. 1호 돌탑이요? 얘가 1호 돌탑. 네. 1호. 제가 생애 처음으로 쌓은 1호 돌탑이에요. 1호 돌탑. 1호 돌탑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여기 주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네. 쌓았고요. 2호 돌탑. 2호. 이제 3호, 4호 쭉 들어가면서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죠.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 단풍이 막 사방에 여기 뭐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가지고 단풍이네요, 이거 단풍이잖아요. 이거 다 단풍이잖아요. 여기 단풍, 여기 단풍. 얘는 뭐예요? 아, 그건 모르겠어. 이게 이 생명력이 식물들이 생명력이 대단해. 번식력이 막 사방 떨어져가지고 막 올라오잖아요. 요건 뭐야? 그건 뭐 그 아까 그 똑같은 건데 모르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어때요 숲이? 와 괜찮잖아요. 산나물 알아요? 괜찮죠? 이것도 제가 지게로 저다가 지게로 개울에 저다가 이런 거 꽤 무거워요.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게 부모님을 자, 위한 여기는 탄생의 문입니다. 탄생의 문. 탄생의 문요? 탄생의 문.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예. 자 여러분 여기는 탄생의 문입니다. 우리가 다 탄생의 문을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상상하세요. 왜 탄생의 문인지. 아, 좁고 힘들다는 뜻이죠. 아, 바뀌는 거예요. 일제가 전부 다 단풍나무인데요. 이거 보세요. 얘가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이 바위에서 자라가지고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뿌리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단풍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가을이면 대단해요. 대단해. 가을에는 어떻게 지나가요? 아니 뭐 당연히 빨간색으로 가라. 여기도 여기가 제 3호. 예, 3호 돌탑. 굉장하십니다, 정말. 얘가 흰병꽃 나무인데 흰병꽃 이 드문 거야. 나 처음 봤네. 병꽃? 병꽃 아니야? 병꽃 맞아. 이게 붉은 병꽃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흰병꽃은 정말 귀한 건데 오늘 처음 봤어. 붉은 병꽃하고 흰병꽃이 있는데. 대부분이 붉은 병꽃이고 흰 병꽃은 대관령 목장에서 내가 딱 한 그루 봤어요. 그런데 전혀 저 바깥에서 보면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걸 거의 생각할 수 없잖아요. 흰 병꽃 나무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위 차성화 이 다 이 자연이 왜 그래 피죠? 왜 그래 피죠? 여름에 펴. 여름에 노랗게 쫙 펴. 습기가 내과에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가 올라와 갖고 이게 자랄 수 있는 거. 그 이끼에 붙어서 그 채송화가. 야 친구야. 내가 여기는 보니까 이거 명상바위라고 이름 부르면 좋겠네.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어, 가볼게. 올라갈 수 있겠어? 그 정도는 뭐. 아까 형님 다람쥐라 그러셨잖아요. 다람쥐.
다람쥐야. 여기 아침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저기 아까 탄생문을 통과했잖아.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하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명상바위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땡큐. 자, 명상에 한번 빠져. 내가 명상을 한번 해 볼까? 잠깐 명상하고 나니까 마음이 다 비어지네. 제가 저 돌을 저다가 여기까지 여기를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하나 갔다가 올려 가지고 저걸 저거 가져와 겨울에 저거 한 번씩 올라왔어요. 아, 괜찮잖아. 그죠? 못 올라가요. 아, 자, 오늘 올라가요. 아, 갈 데가 너무 많아. 갈 데가 너무 많아. 자, 자, 작가님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죠.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붉은 벚꽃이 있네요. 얘는 이제 붉은 벚꽃 나무인데요. 아, 흰 벚꽃과 붉은 벚꽃 나무가 이렇게 같이 혼자 있다는 게, 아, 정말 오늘 너무 놀라워요. 제가 몇 년 동안 다녔지만 흰 벚꽃은 오늘 처음 보는데요. 붉은 벚꽃은 저기 보시다시피 곳곳에 많이 있는 꽃입니다. 야, 여러분, 저 이, 이리 와보세요. 이 돌계단이. 돌계단 이거 내가 놓은 건데, 이 돌, 이 돌을 지렛대로 한 100번씩 움직여가지고 아, 이거 몇 킬로 나가겠어 이게. 이 돌 이거를 한 100번씩 움직여가지고 이제 어머니 길 좀 편하게 다니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 있기에 자연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름에 물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수 이제 손자들이 오면 여기서 자연 물놀이장에 오면 애들이 집에 가려고 하래요. 집에 잠깐 한 300m만 걸어오면 자연물놀이장. 이 바위 좀 보세요. 이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 지금은 오늘 좀 약간 흐렸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연물놀이를 하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우리 손주들 여름 캠프학교를 열려고 그래요. 여름 캠프학교를 열어서 야 이제 애들이 오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딱 진행하고 끝나면 수료증 딱 주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수료증을 주고 인당 용돈을 30만원에서 50만원씩 주려 그래요. 예,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동심을 심어주면서 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은 시골인데 좋은 곳이다 이런 이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손주들 오면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공부 안 해도 좋다. 공부는 집에 가서 해라. 뭐처럼 외갓집에 와서 무슨 공부냐. 자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게임이든 뭐 만화를 보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물고기가 물거품을 이렇게 물고 내려가잖아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이 우리 물처럼 우리 부모님이 세파를 살아오시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 물구비 속을 물구비를 보면서 이제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계곡이 있다는 것도 큰 복이죠. 아, 제가 여기 왔는데 아 여기가 지금 좋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 사주가 저쪽에 있는데 이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여기를 오르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밧줄을 제가 굵은 밧줄을 사다가 혼자서 밧줄을 내려뜨리고 붙들어 매고 해가지고 이제 밧줄을 매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돌계단을 여기서 낑낑 대고 하나 갖다 놓고 또 낑낑 대고 가서 하나 놓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그런 세파를 살아오셨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제가 돌 하나하나 들어 올려서 고난의 길 돌계단을 쌓은 거예요. 밧줄을 걸고. 근데
어제 우리 부모님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고 이겨내고 오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시네. 아니 저야 아직까지 힘들다. 나는 힘들다. 아,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예, 정말 혐오양처 같으신 분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너무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셔서, 아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을 지시면서, 아,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 고난의 길보다 더 우리 어머니의 길은 고난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혼자서 자녀분들을 키우셨네요. 아, 고생하셨네. 여기가 끝인가 봐, 고난의 길. 예, 다 왔어요. 거의 다, 예, 왔네. 어우. 잘 걸으시네. 저 잘, 예? 걸어요. 잘 걸으시는 거예요, 아주. 난 이렇게 숨이 차. 숨이 당연히 차죠. 나도 숨이 차요. 네, 당연히 숨이 차요. 당연히 숨이 찬다. 나도 숨이 차요. 아, 그래요? 아유. 이 대장님이 안 차겠지. 저만 유난히 조금 더 차겠죠? 아, 여기 올라오고 숨 안 차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고난의 길이 왜 고난이냐. 고난이. 어머니 길이 아주 저 작지만 다양한 그런 자연환경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야생화가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나게 깊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 200여 종류의 들꽃과 나무가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주요준풀, 바람꽃, 그 다음에 미나리아 제비 이런 꽃이 있거든요. 자, 주요준풀이 저기 보이네요. 여름꽃인데 벌써 여름으로 접어드니까 저 꽃이 피고 있고요. 이 주요준풀은 이제 여름꽃인데요. 이게 잎을 비비면 오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주요준풀. 여름꽃 중에는 이제 좀 지저분한 꽃은 이쁜 데 있는데요. 뭐냐면 주요준풀, 노로줌, 뭐 이런 이제 그. 요게 이제 주요준풀이에요. 요게. 보라색. 네, 여기 보라색 이렇게 저 피고 있잖아요. 빨갛게 보이는 게 그 참나무. 씨앗이 다 열매가 되는 거죠, 저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이쪽에도 보여요. 저쪽에,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 옆에는 이제 저쪽 이제 꽃이 보여요. 저기. 그 잎 사이에 빨갛게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우산나물인데, 꽃은 안 피었지만, 잎이 경관성이 굉장히 이뻐요. 우산나물. 맞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저거. 먹는 건지는 몰라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아, 여기 막 꽃이 필라 그러네. 피웠어요? 여기 꽃이 막 필라 그러잖아요. 우산나물. 굉장히 경관성이 저 좋죠. 와, 저기 은발꽃이 지다가 나무 내가 있어요. 아, 벌써 진 거야 그러면? 아, 예, 저 거의 졌는데, 네, 얘가 이제 그냥 꽃만 남아 있네요. 얘가 이제 은방울처럼, 종처럼 생겼잖아요. 얘가 이제 그 향기가 봄에 굉장히 이제 오래 멀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기 은방울꽃 한 그루 봤어. 예, 이게 바로 은방울꽃인데 얘는 이제 잎이 없고 꽃만 있네요. 여기 잠깐만 이렇게 보면 앙증맞게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하얗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방울꽃입니다. 신봤다 이거. 이게 심인데? 이거 장례삼이야. 이게 심이야. 이 장례삼. 맞아요. 장례삼이고. 요게 이제 그 꽃이 피려고 이제 몽우리가 맺혔잖아요. 아시네, 신봤다 한번 하셨네. 민들레 홀시대요. 요게 미나리 아제비인데요. 아제비라는 것은 닮았다는 것이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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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미나리 과다. 미나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아재랑 나랑 몇 촌이지? 무촌. 무촌이야? 에이, 어제 우리 7촌 와서 했잖여. 우와, 아주 서복이 피어 있는데요, 페레기꽃. 얘가 술페레기인가? 페레기꽃 잔뜩 피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네, 그죠? 오늘 햇살을 받아가지고 얘들이 한껏 자기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예. 이게 마가모 꽃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울릉도 마가목이고, 요게 오대산 마가목입니다. 아,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마가목. 둥글레 군락지. 야, 이런 군락지도 드물어. 둥글레가 대단해. 아니, 자연. 아, 자연이요? 자연인데, 둥글레. 이게 얘도 종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뚜루룩 종처럼 뚜루룩 매달려 있잖아. 아유, 엄청 예뻐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각시북구 군락지. 아, 저 자연 군락지 이렇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각시북구 군락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얘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예, 붓같이, 아, 너무 아름답고요. 키가 작아서 각시북꽃이라 그러고, 얘가 또 열매를 맺으면 통통하게 또 열매가 맺어요. 와, 여기 뭐 각시북꽃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군락. 예. 와, 오늘 하루 제가 남친이 되는 거죠? 네. 나 사진 하나 찍어줘. 아. 여기. 아, 좀 앉아서. 그럼요. 아, 앉아서. 앉아서. 좀 친한 척하고. 네. 이렇게 친한 척. 이렇게. 아, 이거 좀, 이거 잠시만. 공개되는 되는 사진인가? 괜찮아. 자, 이제 힘드신데 명상의 쉼터에 와서 잠깐 저 돌루자에 잠깐 앉아 쉬어 가시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쉬시라고 돌을 실어다가 내가 이거 저왔다 그러면 안 믿겠지? 아, 여기 좀 쉬어가세요. 저 자연 저 돌루자입니다. 올라오나 우리 별로 돌아 진짜 똑같이 만나졌네. 아, 여기 와보세요. 명상의 쉼터. 잠깐 쉬시면서 제가 또 노성 사이로 부모님 산소가 보이고 그 배경으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를 안 쓸 것도 없잖아요. 잎새들이 솟을 바람에도 자주 놀라 흔들릴 때에도 햇살은 숲속 밑자락까지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듯이 우리들이 이새를 닮았다면 어머니는 햇살 같은 기운으로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어주는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이 나무가 이제 오형제 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형제 분이거든요. 마침 큰 가지가 다섯 가지예요. 이야, 얘가 왜 이렇게 큰 가지 다섯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형제 송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참나무잖아요. 참나무. 참나무 숲길이에요. 이게 참나무가 굉장히 그 스톤 피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참나무 숲길이 흔치 않아요. 이 참나무 가지를 널어뜨려가지고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어머니가 못 배운 게 한이 되셨는데 각시 붓꽃을 볼 때마다 못 배운 게 한이 되셨던 붓을 잡아보지 못하셨던 어머니가 이제 생각나가지고 저거 왔다고 하는데 이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발길 닿던 뒷산 그리운 목소리로 어머니하고 부르면 솔잎사이 저편 쑥국수의 울음으로 답하시고 고개 숙여 조용히 어머니하고 부르면 각시붓꽃으로 어느새 옆에 나란히 서 계시고 때론 쉰 목소리로 어머니하고 부를 때면 초록빛 기운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니 쑥국새가 울고 각시붓꽃이 피어있고 못 배우기 한이 되셨던 그 짧은 붓 하나 잡아보지 못하셨던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쓴 시가 이 시예요. 쓰고 보니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올림픽 전망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저기 올림픽 점프대가 보이네요. 그치? 하얗게 전망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센터가 보입니다.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경기장이 보이고요. 그 옆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보이고 저 멀리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용평 바랑산 레이보 코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화대가 보입니다. 멀리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산이 있어요. 그게 가령산 중봉 가령산입니다. 그러니 거의 설상 경기가 열렸던 거의 모든 경기장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망대 맞네. 올림픽 올림픽 전망대. 동계 올림픽 전망대. 아 겨울에 제가 이제 새벽에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불야성 같이 올림픽 뭐 메인스타디움 불 켜놔가지고 장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산소가 각시붓꽃 사이로 너무 멋지게 보이지 않나요? 초원 사이로 각시붓꽃이 피어 있고 그 주변에 아, 이 노성들이 이렇게 저희 부모님 산소 또 조상님들 산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어머니 또 바랑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보면 성화대하고 바랑산하고 우리 어머니 산소하고 거의 일직선이에요. 와 여기는 완전히 울창한 참나무 숲입니다. 밀린 것 같아요. 밀린 것 같아요. 나무 등걸도 넘어져 있고 그거는 상수리 나무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 교과가 아닌데 이거 아니? 교과 아니에요? 네. 교과 아니고 쭉 가시지 뭐. 예. 교과도 아니다. 교과도 예. 아니고 예예 오늘 마치는 게 와 이 참나무 우와.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미림석을 여행한 것 같아. 너무 멋져. 얘는 또 얘는 잣나무죠.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는 15번 15번에 계시고 우리 이제 하잖아요. 올림픽 끝났는데 결국 자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보관해 오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전시해 놨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조직위원회에서 있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만약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고요. 오늘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829일, 패럴림픽 끝난 지 808일. 제가 매일 카운트를 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카운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일자 하나 붙이면 되고요. 9자까지 붙이면 그 이상은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죽는 날까지 올림픽 문화유산 작업을 할 거고요. 자료를 모으고 보관하고 전시하고 많은 분들께 후손들께 레거시를 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쭉쭉쭉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뭐 올림픽 백서들 제가 쓴 책들 앨범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한번 보자면 며칠 정도 봐도 다 못 보거든요. 뭐 배지 달 항아리 이거는 이제 15개 종목인데 15개 종목에 각 종목당 4점씩 배지가 다 있는데 이 배지를 갖고 전 배지를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림픽 기장도 이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올림픽 기장도 제가 모았고요. 주화, 우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달항아리를 이렇게 세트로 판매했어요. 네.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여기는 이제 올림픽 여기는 올림픽 포토전인데요. 여기 올림픽 성화봉을 들고 올림픽 금운동 메달을 목에 걸고 좀 깨물면서 올림픽 복장을 입고 올라서서 올림픽 속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보세요. 금운동 메달 한번 걸어보셔. 아, 네. 금메달리스트. 여기 은메달리스트. 빨리 저 이상호. 동계올림픽의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인 이상우님께서 걸어주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나는 은메달. 분명히 은메달 아니 은메달 단 이상우님이 맞으세요? 이름은 똑같은데 배추보 이상우는 아니거든데. 산악인 이상우. 한번 깨물어봐야지 그래도. 이거는 도금한 거예요. 그치? 금은 안 해요. 응. 순금은 안 해요. 자 이제 가지고 집으로 가. 안 돼. 어이. 왜? 아니 안 돼요.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해. 내 평생이 언제인가 해보겠어. 그러니까 올림픽은 끝났지만
올림픽을 한번 추억하자는 거죠. 길이길이 마음에 담자는 건데 올림픽 속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원래 이게 시상대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 시상대는 좀 커요. 여기는 뭐 저 김연아하고 사진도 찍었고 우리가 4대가 이제 스키 가족이다 하는 신문 기사 내용이죠. 우리 아버지 4대가 스키 올림픽 스키 가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인형, 신발, 모자, 장갑, 가방. 제가 최대한 열심히 모았죠. 이상호 대장하고 갔던 맥킨리. 와. 이상호 대장님하고 갔던 맥킨리. 여기 4,200이야, 여기가. 4,200인데 여기 누구야? 이게 저 옥기량인가? 이게 이상호 대장이구만, 이게 뒷모습이. 어? 맞지? 이상호 대장인데? 뒷모습이 이상호야. 딱 맞잖아. 맞네. 예? 오래전 이야기다. 아, 이거, 나를 그래 데리고 가. 아니, 백두산도 못 가본 왕초보를. 백두산도 못 가본 왕초보를. 2005년인가 그랬대. 2005년도. 아니 맥키니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아,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체력은 대단했고 그게 4천 한 500 정도에서 그 자연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자기 스키도 아닌 스키를 타고 오는데 거긴 세계 각국의 산악인들이 이 친구가 스키 타는 걸 보고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또 그 모습이 그 외국 어느 그 뭐 이게 책자에까지 그게 기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한다고 저걸 가지고 늘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된 거예요. 자, 정말 한 달 동안 그 맥킨리 산행은 덕분에 그랬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고요. 이렇게 쭉 하여간 최대한 모았어요. 뭐 하여간 최대한. 연아님이네. 연아. 이쁘다. 진짜 예쁘지. 여기는 이제 뭐 제가 그 올림픽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 인연을 맺었던 올림픽 관련 관계자들 입장권. 이게 입장권 풀 전지 세트거든요. 이것도 다 귀한 거예요. 2,000원짜리 저 그 기념 지폐. 그 항아리도 그 얼마나 귀하게 쓰니까. 그거 귀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 저는 죽는 날까지 제가 죽는 날까지 올림픽 자료를 모으고 보관하고 전시해서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사장님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 거네? 아, 판매를 했죠. 예, 그거 한번 찍어보세요. 예쁘다. 너무 예뻐. 우리 최철수님께서 또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바꿔서 가야 돼. 아, 세상에 우리 뭐 이렇게 시간인데 깔끔하게 또 치아놓고 이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자 우리 저 우리 대장님. 아 이렇게 그래도 기념 촬영 한번 해야 돼. 기념 촬영. 우와. 울산과 대관령의 만남. 너무 귀한 친구와의 만남.